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삶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면은 멸망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이미 믿어졌어요. 믿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렇게 한자 한자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봤던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도요 여러 가지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는 창조주 하나님일 경우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하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성령에 통해서 잉태되었을 때에 그때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아들이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물을 다 사랑한 것은 일반 생명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망 아래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육도 우리 영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줬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영의 세계에 계셨을까요?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 계셨어요. 영의 세계에 있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는 예수님이 지은 세계예요. 물질 세계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가서 생명적인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려라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왜 선택받은 자들의 자기 죄들을 거기 죄에서 구원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을 입혀서 오도록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님.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그 죄값, 원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누구 죄요?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아담의 원죄는 언제 죄값을 치렀을까요? 아브라함의 원죄값은 언제 치렀을까요? 자본죄값은 언제 치렀을까요? 모세의 원죄값은 언제 치렀을까요? 자본죄값은 언제 치렀을까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책임하에서 구원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죽으심으로 아브라함 것도 다윗 것도 모세 것도 엘리야 것도 내 것도 베드로 것도 사도 요한 것도 그거 언제요? 예수님이 몇 년도에 세상에 오셨나요? 1년도에 오셨잖아요. 1년에 1년에 오셔가지고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원죄값을 그때 대신 그러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나의 원죄값은 우리의 원죄값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그 공의 법적인 면에서 보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는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직접 지은 자범죄 있잖아요. 자범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매도 받고 채찍도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33년에 우리가 지지도 않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거 끌어다가 언제? 33년에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는 죄는 언제 용서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언제 용서해 주셨어요? 33년에 해주신 거예요. 그 형벌을 33년에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지인 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주실까요?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볼까요? 의인들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은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못 지키잖아요. 십계명 다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것이고 뭐고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이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하나님 앞에는 너는 의인이다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뒤에 찾아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의인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택자들의 구원을 법적으로 33년에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부활하여 부활하게 되고 부활제를 입게 되겠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그 말씀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법적인 면에서 구원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영을 죽었던 영을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중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심을 받았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죽었던 영을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지옥 못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우리는 지옥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법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못 가고 천국만 갑니다. 이미 우리 영은 살아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요 때로는요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어쩔 때는 미움도 올라와요. 어쩔 때는 질투도 올라와요. 그런데 어쩔 때는 좋은 멋있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요,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육체 속에서, 마귀가 우리 속에 그 생각을 집어 넣어줘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제자인데요. 그 제자에게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누가 환영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종이 되어져서 마귀 가마를 받아서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우리 속에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안 닮은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마귀가 더 힘이 세니까 나를 미워버려. 어쨌든 욕심도 내주고 불평도 내주고 원망도 집어넣어주고 이런 것을 내 속에 집어넣어준다는 거지요. 그것을 넣어줄 때에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이것은 마귀가 나를 넘어져서 자기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도 원하는 그 말씀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간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살면은 뭐다?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다. 영생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닮아져서 하나님이 즐거워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처럼 같이 행복하게 우리 마음도 몸도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라진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성경 말씀대로 증거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돼요. 영생의 삶이 됐다는 말은 영이 자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이 자랐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그럴 때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실제로 자라가는 그 삶들을 살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속에서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데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누구 닮아요?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몸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 닮습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인데 그게 누구 닮은 삶? 마귀 닮은 삶. 마귀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삶. 그것은 멸망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말해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가 날마다요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람을 속이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어떤 때는 나만 위한 이기심도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그건 누가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원하는 그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이 자랐다, 성화권을 이루었다, 이것은 순간에 넘어갑니다. 그 삶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귀 닮지 말고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요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입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성화권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을 길러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준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새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러게 하늘의 것을 취하고 이렇게 따라가서 믿음으로 살아서 실제로 영생의 삶을 살고 내게 악한 생각 그리고 육적인 생각 땅의 생각 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영적인 삶,
새사람의 삶을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